아, 이거 뭐야? 간송 집안에서 보물을 경매로 나눴다고? 야, 이거 아니지. 아니, 간송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거 수집한 건데, 뭔 일이야? 어, 이거, 히스토리 이슈가 출동해야겠습니다. 아, 여기, 히스토리 이슈?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글이 어떤 방법으로 창제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뭐 세종대왕이 측간에 가셨다가 뭐 달빛에 비친 창틀을 보고 만드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닌 배경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훈민정음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처음으로 이 시장에 나옵니다. 일제에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간송 전영필 선생이 수소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파는 쪽에서 이 당시 기와집 한 채 가격인 1,000원을 불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놀랍습니다. 1,000원? 아, 그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최소한 기와집 10채 가격은 돼야 한다며 일부러 10,000원을 주고 구입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일본으로 빠져나갈 뻔한 문화재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막아내셨던 이 간송 전용필 선생은 바로 문화재 독립운동가십니다. 시간이 흘러 그 후손들이 간송 선생님이 모으셨던 문화재를 경매에 붙인다니까 정말 이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 국보하고 보물은 이 상속세가 비과세입니다. 훈민정음의 해례본의 가치는 1조도 넘지만 이게 상속세가 거의 50%면 상속세만 해도 5,000억입니다. 근데 상속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놨을까요? 자,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 뭐 국보나 보면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는 상속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화재들 때문에 이 후손들에게 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당연히 세금은 내야겠죠. 그런데 어쨌건 이 국가기관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간송 선생님의 정신, 그 정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아름답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슈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